저녁 식사를 봐라. 넌 아마도 쌀과 빈스 파스타와 파스티와 감자가 있는 이게 된장찌개죠. 이거와 그리고 몇몇 채소 요리 그리고 물론 김치를 네, 발견할 것이다. 근데 위치가 뭘 꾸며주고 있죠? 위치가 김치를 꾸며주고 있고 김치가 단순히 가이스부터지. 근데 이건 뭘 담고 있어? 나는 매운 칠리를 담고 있는 네, 김치가 있을 것이다. 네, 뭐 때문에? 칠리가 특별히 뭐기 때문에?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뭐해? 많은 매운 한국 요리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너는 카들리 규정어죠. 너는 거의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대대로 의심하지 않겠죠. 그들이 뭐로 왔다고 다른 나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너 아마 첫 번째 사람이 아니래. 어떤 첫 번째 사람? 이런 실수를 만들 첫 번째 사람이 아니래. 딴 사람들이 이런 실수 한다는 얘기죠. 중국인이나 또는 인도인 또는 멕시칸 사람이 물어봐라. 엔 그러면 영영문담 엔드라면 그러면이지. 그러면 대부분은 주장할 것이다. 대비를 주장할 것이다. 칠리가 그들의 고국의 네이티브. 네이티브가 뭐죠? 토착의 원산지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고국이 원산지라고 그들이 주장할 것이다. 근데 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두 틀렸다. 칠리 페퍼는 기원인데 어디서 기원한 거? 남아메리카에서 기원한 거죠. 근데 뭐뿐만 아니라 칠리 페퍼뿐만 아니라 많은 음식이 있는데 어떤 음식? 우리가 꾸며주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소비한 음식 뭘 포함한? 감자나 토마토를 포함한 많은 음식이 이 문장 구조 보면 네, 이 많은 음식이 주어고 내가 여기가 동사죠. 시작했는데 기원했는데 같은 지역 즉 남아프리카에서 기원했고 그리고 퍼져나갔는데 어디로 퍼져나간 거야? 세계의 나머지로 퍼져나간 거죠. Because of 전승에도 되게 뭐라 해야 돼? 명상해야 되죠. 뭐 때문에? 한 사람의 업적 일 때문에 나머지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이 이야기는 흥미로운 부분이다. 역사에서 뭐의 역사에서? 음식의 세계화의 역사에서 흥미로운 부분이다. 그래?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 재밌는데? 네, 봅시다. 1492년에 뉴욕 때 콜럼버스가 삽입, 네, 이탈리아 탐험가인 콜럼버스가 항해하기 시작했을 때, 스페인으로부터 항해했을 때, 뭐 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인도로의 항로를 찾기 위해, 네, 여행했을 때, 항해했을 때, 그의 여행의 목적은 찾는 것이었죠. 방법을 찾는 것이었죠. 어떤 방법? 네, 부사로 투병석 보는 거지. 안전하게 가져올 방법이죠. 뭘? 후추를 가져올 방법이죠. 아시아에서. 그리고 시큐어가 이 동사로 쓰였거든요. 시큐어가 뭐죠? 확보하는데 뭘 확보하는 거야? 유럽의 키친. 부엌을 확보한단 말은 뭐죠? 유럽의 부엌을 장악하려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얘기 같지? 네, 그 다음에. 유럽은 과거를 썼습니다. 과거 전이라. 유럽은 사용했었는데 뭘 사용했었어? 후추를 사용했었죠? 뭐로 써? 약으로 써. 그리고 스파이스. 스파이스가 뭐죠? 향신료를 얘기하지. 향신료로서 사용했었죠. 뭐로? 고대 이후로. 그렇죠? 고대 시대 이후로. 네. 이게 문법적인 겁니까? 분사성. 분사성 앞에 빙 생각된 거지. 수입되어져서 뭐로부터? 남인도와 그 근처의 사물로부터 수입되어져서 후추는 뭐였냐면 비싼 향신료였죠. 근데 뭐 했을 때? 이게 무슨 제국이더라 이게? 오스만 투르크 얘기하는 거야? 오스만 제국이 뭐 했을 때? 아시아의 마이너를 점령했을 때. 그리고 어디에? 메디테리언? 지중해 동쪽을 점령했을 차지했을 때 그것은 효과적으로 많은데 몰랐어. 인도로 가는 길을 막았고 그리고 가격인데 후추의 가격이 뭐하게 된 거야? 이제 슛 업 했단 말은 급증한 거죠. 그 결과 유럽 상인들은 뭐야 말했어? 찾아야만 했는데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죠. 무역할, 뭐야 무역할? 인도와 뭘 위해서 후추나 다른 향신료를 위해서 무역할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콜럼버스는 헤드, 헤드가 동그로 쓰였죠? 뭐죠? 어, 나갔는데 어디 서쪽, 혀쪽, 서쪽에 한 곳이 그 오나인 뭐 하자마자죠? 뭐 하자마자? 네, 캐리비안의 섬에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뭐 했어? 엔드유저로 얘랑 걸린 곳이 믿었죠? 뭐라고 했어? 그가 길을 찾았던 믿었죠? 인도로의 길을 찾았던 믿었죠? 근데 뭐하고 있던? 그가 뭐하고 있던? 그가 seeking 찾고 있던 인도로의 길을 찾았다고 믿었던 거죠. 물론 그는 네, 실수했던 거죠. 물 대신에 후추 대신에 그런 발견했는데 다른 식물들 발견했어. 근데 어떤 식물들? 그가 생각하기에 어떤 식물들? 또 다른 타입의 후추라고 생각되는 네, 식물들을 발견한 거죠. 이 식물들이 나중에 불려지기를 칠리라고 불려지거나 또는 칠리 페퍼라고 불려지게 된 거죠. 그죠? 네, 대우도 하면 유럽인들은 처음에 헤지테이션 모험을 망설이다죠. 칠리를 한번 먹어보는 거, 시도해보는 걸 망설였죠. 그죠? 방식적으로 어떤 방식? 온라인에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데, 뭘,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그런 방식처럼, 그런 것처럼, 네, 칠리를 시도하는 걸 망설였던 거죠. 근데 뭐 했을 때? 포르투갈의 상인이 날랐을 때, 칠리를 어디로? 세계의 다른 곳으로 날라갔을 때, 그러나, 뭘 포함한? 아프리카를 포함하고, 그리고, 네,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날랐을 때, 그것이 레볼루셔나이즈. 지역의 음식을, 뭐 하는 걸? 레볼루셔나이즈. 어, 혁명, 혁신을 일으킨 거지. 레볼루션이 혁명이니까.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뭘 좋아했어? So that. 친구를 너무나 좋아해서 that.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놓아넣었는데, 모든 음식, 가능한 모든 음식에 넣었던 거죠. 칠리 페퍼의 확산의 속도는 뭐였어? exceptional. exceptional이 뭐죠? 예외적이었죠. 특이했다는 얘기지. 네, 반세기 안에 뭐 이후에 스페인에 도착한 이후에 반세기 안에 그것은 네, 진행 수동태에 사용되어지고 있었지. 어디에 걸쳐서? 아시아. 많은 아시아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었죠. 어디를 따라?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그리고 네, 그 중동에서 그리고 동유럽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네. 아, 칠리는 퍼졌는데 빠르게 퍼졌죠. 근데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퍼졌냐면 그들이 쉬었기 때문에, 뭐 하는 게 쉬었기 때문에. 어, 기르는 게 쉬었기 때문에 퍼졌던 거죠. 어디서? 다양한 기후와 조건에서 키우기 쉬었기 때문에 퍼진 거죠. 근데 그것이 위치를 못 보여줍니까? 앞에도 다 불어준 거죠. 근데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뭘 만들었어? 그들이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어? 어, 풍부한 작물로 만들었던 거죠. 메이크, 목적어, 보어. 그죠? 그리고 미의 관점에서, 영양의 관점에서, 칠리는 비오 강조지 훨씬 덜 가치 있죠. 뭐보다? 쌀이나 옥수수, 감자보다 훨씬 더 가치가 좀 덜한 거죠. 네. 근데 다이아인이 오마호로서지? 뭐하고서? 심지어 이런 평범한 음식들을 어, 그러나 맛에 있어서 풍부하게 만듦으로써 그렇게 만듦으로써 칠리는 되었는데 어떤 것이 된 거야? 사치품이 된 거죠. 근데 어떤 사치품? 네, 꾸며주고 있고 더 플러스푸는 못 마는 사람들이지. 뭐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뭐 할 수 없는 매일 먹는 것을 감당할 수는 어, 감당 매일매일 감당할 수 있는 아, 네, 골라버렸네. 다시 아, 다시 올게. 모아보소. 심지어, 이런 평범한 음식도 맛을 만듦으로써, 그러나, 칠리는, 네, 어떤 것이면, 그 하나의 사치품이었고, 어떤 사치품이었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걸, 매일매일 먹는 걸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사치품이었던 거죠. 많은 지역 음식들, 네, 인기 있는 무사에서, 평범한 사람에서 인기 있는 음식들이 바뀌어졌는데, 뭐로 바뀐 거야? 어, 뜨겁고, 맵고, 독특한 음식으로 바뀌어진 거지. 뭐, 덕분에. 칠리 덕분에 인도의 커리, 그 다음에 사우스 차이나의 핫팟, 그리고 토미양꿍 얘기하는 타일의 토미양꿍, 그리고 이런 음식들이 그것이 몇몇 음식들인데 어떤 음식들이야? 다시 태어나진, 칠리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진 음식들이죠. 대신 복수를 통해서 was가 아니라 were. 네. 네. 네, 갑시다. 네. 오라인이 뭐 하자마자 그랬지? 뭐 하자마자? 스페인으로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스페인이 왜 나와? 페이지 맞니? 잘못
좀 해주세요. 41페이지. 사실 맞네? 그지? 갑자기? 아무튼 그랬대. 가자. 뭐 하자마자? 스페인으로 돌아오자마자 콜럼버스가 뭐 했어? 다른 새로운 작물들을 테이크한 거죠. 어떤 거? 네, 이것도 문장 구조를 봐야 되는데 대소리도 있고 he expect 삽입됐고 would capture 이렇게 된 거야.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자마자 콜럼버스가 다른 새로운 작물을 가져온 거지. 근데 그 작물이 어떤 거냐면 그가 예상하기에 관심을 사로잡을 작물이죠. 뭐해? 유럽 사람들의 그것들은 포함하기를 뭘 포함했어? 감자와 토마토를 포함했죠. 네, 뭐 하는 거냐면 칠리가 향상시키는데 보통 음식들, 평범 음식들을 뭐 하는 거 써? 더하는데 그들에게 매운 맛, 그 스파이스 향신료를 도함으로써 음식, 보통 음식을 향상시키는 반면에 감자들은 매우 향상시켰는데 영양, 뭐 영양?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인구에 영양을 향상시켰던 거죠. 감자는 처음에는 덜 선호되어졌지. 뭐보다? 고구마보다. 유럽 사람에 의해서. 맛이 없으니 그러겠죠? 뭐 왜? 이 가주어죠? 대대가 진짜 주어고요. 수동태죠? 뭐가 그러니 왜? 감자가 뭐일 뿐만 아니라 영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자란다는 데 어디서? 안 좋은 토양에서 잘 자라고 그리고 어디서? 또 어디서? 가혹독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는 게 드러난 이후에 그들의 경작이 빠르게 퍼져갔는데 어디로 퍼졌어? 그럼 과거죠? 그래서 S부터 안 되는 거 조심하고 어디로 퍼졌어? 북유럽과 동유럽으로 퍼져나간 거죠. 그치? 예를 들면 아일랜드에서 포테이토가 되는데 뭐가 됐어? 스테이프 푸드, 주식이 됐죠. 네, 뭐 하면서? 그리고 위드, 목적어, 아이엔지 분석은 뭐 하면서? 성인들이 소비하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10개의 감자를 소비하면서 주식이 된 거죠. 뭐에 따르면 하나의 estimate, 평가도 있지만 이게 뭐죠? 추정, 추측에 따르면 감자의 소개가 물론 그러니까 지역은 뭐니? be responsible 하면 뭔가 책임을 지다지. 그렇죠? 감자의 소개가 어커로 하면 4분의 1 인구의 증가의 4분의 1 정도는 감자의 소개 또 덕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책임이란 말은 어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1700년대와 1900년대 사실 그렇죠? 네. 네, 길다. 그 다음에 볼게. 뭐 중에, 작물들 중에, 근데 어떤 작물 중에? 콜럼버스가 소개했던, 유럽에 소개했던 작물 중에, 토마토는 기다려야만 했는데,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대, 다른 것보다. 맞지? 거의 200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했대, 뭐죠? 뭐 하기 전에? 되기 전에, 뭐가 되기 전에? 매일매일의 식사에 도움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200년 이후에나 이제 많이 찾아야 했다는 얘기지, 식단을.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 이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게였는데 토마토가 look like 15,000원 보였어. 과일처럼 보였죠. 근데 어떤 과일? 특정한 독성 있는 식물의 과일처럼 보였죠. 뭐가 뭐에 잘 알려진? 유럽인들에게 잘 알려진. 그죠? 이것 때문에 그들은 처음에는 길러졌는데 단지 무엇을 길러졌어? decorative plant. 장식용 식물로만 길러진 거지. 뭐하기보다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수십 년이 지나갔죠? 뭐하기 전에? 그들이 뭐하기 전에? 소비되어지기 시작하기 전에 음식으로서. 그리고 1500년대 동안에 그들은 느리게 퍼져나갔는데 어디로 퍼져나갔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네,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버한테 언제까지? 1700년대 후반까지. 그러나 많은 퍼센트, 유럽인의 많은 퍼센티지는 뭐였냐면 여전히 두려웠는데 토마토를 두려워했죠. 또 다른 이름, 이 과일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은 뭐였어? 포이슨 애플이었대. 왜냐면 그것이 가져오 그것이 생각되었는데 뭐가 생각되었어? 대대가 생각되었죠. 귀족들이 아프게 되고 때때로 죽는다고 생각되는 거지. 뭐 이외? 그것을 먹은 이외. 그것이 두 번째 이유인 거죠. 어떤 이유? 토마토가 느린, 퍼져나게 느린, 음식에서 퍼져나가게 된 느린 두 번째 이유인 거죠.
네, 진실은 뭐였냐면 대대였는데, 진실은 뭐였냐면 대대인데, 부유한 뉴욕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유한 뉴욕 사람들이 먹었는데 뭘 먹은 건? 접시에서 먹은 거지. 그죠? 네, 뭘 만들어진? 중금속으로 만들어진 접시에서 먹은 거죠. 꾸며준 거고, 물 포함한. 상당한 양의 납을 포함한. 그, 뭐 때문에? 토마토가 높기 때문에, 뭐가 높기 때문에? 산도가 높기 때문에, 네. 이 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된 거고요. 모였을 때, 모여졌을 때, 어디에 모였, 그런 접시에 모였을 때, 이 과일은, 네, 배추를 받고, 릴리즈. 배추라고 되는데, 방추하게 돼, 몰라, 방추하게 돼. 나를 낮춰야 되고, 또 심사하고, 그래서 야기하게 되는데, 뭘 야기하게 되는 거야? 먹는 사람에게 어떤 중독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연관을 만들지 않았지, 모사의 연관. 접시와 독사의 연관을 만들지 않았죠. 그래서, 토마토가, 지역하면 비난받은 거지. 그러니까 토마토의 탓으로 돌려진 거죠. 네, 토마토는 나중에, 뭐 된 거야? 제거되어진 거야? 뭐가 되고 있어? 그것에, 잘못된 처지를 뭐라 하니? 뭐라 하죠? 뭐라 하니? 오명? 이상한데. 오해? 잘못 처지를 뭐라 하죠? 누명. 어? 누명. 누명. 누명을, 네, 제거되어진 거죠. 그죠? 그리고 발명, 뭐의 발명? 피자의 나폴레, 네, 여기서 피자의 발명, 1800년대 피자의 발명이 네, 킥오프 했는데, 토마토의 인기를, 미국에서 토마토의 인기를 킥오프 했단 말 뭐죠? 나, 오답, 잘못 단어 써놨구나. 네, 킥오프가 뭐니? 토마토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높인 거죠. 맞죠? 시작한 거지. 네. 네, 그 다음에. 수천년의 시점 동안에, 칠리와 토마토, 포테이토 토마토가,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모델인가 그때까지 소비됐던 거죠. 어디서만, 단지 어디서만? 특정한 지역에서만. 남아메리카에 모하기 전에 그들이 대서양을 지나기 전에 500년 전에 그죠? 과거를 조심하죠. 과거 전이니까 그들은 퍼져나갔는데 어디로 퍼져나갔어? 다른 대륙을 퍼져나갔고 그리고 웬 브랜드도 아까 마찬가지로 주어 플러스 기동 생략 뭐 했을 때? 지역 음식과 섞였을 때 네, created, spread, create, and 그죠? 표현구조죠? 표현구조. 네, 만들게 했는데 뭘 만들게 된 거야? 독창적인 독특한 음식을 만들게 된 거죠. 칠리 페퍼와 감자와 그리고 토마토의 세계화가 완전히 바꾸게 됐는데 뭘 바꾸게 해서 세계의 부엌, 주방과 음식을 아주 바꾸게 된 거죠. 네. 아, 주요 문법만, 표현만 좀 잠깐 확인하면. 아,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열등 비교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뭐야? 이건 분사구문. 네, 이런 것도 조심해서 보세요.